근데 그렇죠.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 그 다음에 이제 생활용 숙박시설, 아파트 대체재로서 뭐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살긴 하지만, 그래, 내가 돈만 벌어봐라. 나 저기 갈 거야. 그렇죠. 저쪽, 좋은 데갈 거야. 당연히 그래야 되는 사실 거예요. 집을 살려고 열심히 살아요, 그래, 사람들은. 사람들이 다 그래. 그러면 지금 이 부동산 어쨌든 유동성이 막 많이 몰려온 것도 네네. 있겠지만 어떤 뭐 정책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 조금 있죠. 문제가 있었잖아요. 있죠. 왜냐하면 규제를 너무 많이 하니까 이제 수요 억제 정책을 하잖아요. 이제 정책은 딴거 없어요. 공급량 늘리면 게임 끝나거든요. 근데 그렇죠. 공급량을 늘릴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공급량을 늘린다 하더라도 시작하고 말뚝 박고 3년이에요. 아파트 지으려면. 근데 이미 서울만 해도 사실은 박원순 시장 때부터 시작해서 이미 정비구역 몇백 개를 없애버리고 있잖아요. 재개발 재건축을 할수 있게끔 만들지 않았어요. 맞아요. 근데 어디다가 지을 거예요, 집을. 그러니까 계속 집은 노후화가 되는 상황이고, 공급은 안 되고, 수요는 억제하고, 그리고 세금을 올려버리니까, 팔아봐야 세금으로 다 날라가고, 주거 이전도 안 되고, 다른 거 상급지 이전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바에, 에이, 그냥 정리해버리자. 안 팔겠다. 개기겠다.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시중에 물량이 없는 거죠. 그럼 이제, 신축이 없다면, 물리적으로, 물량을 늘리지 못하면, 하다못해 유통물량이라도 늘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유통물량을 늘리려면, 가지고 있는 걸 갖다가 내놓게 만들어야 되는데, 더 꽁꽁, 75% 세금 내면서 누가 내냐고, 그걸. 그렇긴 하죠. 그런 상황이, 얼굴 빨개졌네. 점잖은 아니, 근데 이게 그럴 사람이라서. 수밖에 없는 게, 아니, 내가 지금 어쨌든 시세 상승이 많이 됐긴 네네. 했지만, 거기서 올라간 거에 뭐 82.5%를 내라고 하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뭐, 안 파는 거예요. 못 파는 거예요. 안 파는 게 아니라. 유통물량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야기잖아요. 국토부 장관 시켜주면 양도세 빵 맞는다고. 기획재정부 소관이긴 하지만. 근데 사실은, 양도세를 없애야 돼요. 지금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는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겠지만 정기적으로는 그 방향으로 가요. 유통물량이 나오는데 정책적으로 이 정부에서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죠. 그렇게 하지 지금은 못해요. 뭐 오히려 뭐더 중과를 더 중간을 갖고 죽여버린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 우리나라 부동산 이 세제 정책이 뭐 너무 개발도상국 그 시절에 너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약간 공투라고 얘기하셨는데 집값 상승을 어느 정도 국가와 뭐 자본가들이 같이 좀 이렇게 나눠서 가는 그런 스타일로 지금 세제가 설정이 돼 있는데 그게 좀 사회적으로 좀 뭔가 문제가 된다거나 좀 여론이 안 좋아지면은 그냥 공격하는 식으로 가버리잖아요. 비과세를 왜 해준다고 생각하세요? 비과세라는 2년 가지고 있으면 비과세 해주잖아요. 뭐 일단 조건이 뭐 조정 비조정하고 다르긴 하지만. 왜 사람들한테 그 주택 1가구 1주택한테 비과세를 해준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그동안 돈 모아서 더 좋은 집갈수 있으면 가라는 그런 의도 아니겠어요? 이 비과세를 해주는 거는 기본적으로 정부 정책상에도 그 인플레이션에 이게 합당하게끔 가격이 올라간다는 게, 즉 집값은 계속 우상향한다는 것을 전제하에 그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비과세를. 왜냐하면 집값이 지금 5억인데 앞으로 2년 후에도 5억이다 그러면은 아무 문제가 사실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익이 없으니까, 이익이 없으니까 5억에 사서 5억에 팔았으니까 양도세 낼게 없으니까 얘도 주거이동이 돼요. 근데 정상적으로든 비정상적으로든, 정상적인 거는 인플레이션 상승만큼만 오르는 거고요. 비정상적으로는 인플레이션보다 더 초과 수익을 본다라는 뜻이긴 해요. 근데 이제 평균적으로 보면 가격이 예를 들어서 7억이 됐다고 보겠습니다. 그럼 7억이 됐다고 했을 때에 만약에 세금을 부과를 하게 되면요, 같은 집에서 못 가요. 주거 이전이 수평이동이 안 됩니다. 근데 뭐 이사를 가야 될 이유가 있잖아요. 애들이 학교 때문이고, 직장 때문이고, 어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사를 해야 되는데, 이사를 못하는 상황이 벌어져요. 다운사이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고요. 그래서 1가구 2주택 이 기본 메커니즘 자체가 집값은 우상향한다라는 걸 전제 조건으로 깔고 있어요. 그런데 얘가 지금 집값이 많이 올라 버려가지고, 원래 지금 9억까지만 비과세인데 지금 법 바꾼다고 12억까지 뭐 한해 만에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집이 지금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인위적이든 뭐 자연적이든 이렇게 올랐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주거 이전 자체가 사실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왜냐하면 세법제에서는 안 되죠. 세금을 단 내면은 수평이동이 안 되니까 눌러 앉아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지금 네네. 상황에서 이런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이거는 정책적으로 너무나도 뭐 이게 국가하고 공투가 아니라 거의 네. 국가가 거주 이전의 자유까지 제한하는 네. 뭐 헌법적으로 봤을 때도 진짜 문제가 사실은 많고요. 제가 봤을 그렇죠. 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단순히 얘기해서 내가 백일동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뭐 백이동으로 만약에 옮기지도 못해요. 못 가요. 다른 도시로 못 가야 돼. 유통 물량이 다운사이징을 하든가. 그러니까 유통 물량이 나와야 되는데 유통 물량이 나오지 않는 게 지금 네.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네. 아까 얘기했잖아. 신축도 안 해줘. 신축 네. 허가도 안 해줘. 네. 유통 물량도 안 늘려. 그럼 뭐 어쩌라는 거야. 지가 보려는 게 당연하지. 네. 그러면은 왜 이러는 걸까요? 표 때문에 그러지 뭐 딴 거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으로 정신이 박힌 사람 같으면 네. 아, 이 집값을 잡는 것은 가장 좋은 방법은 딴 거 없다. 물량을 늘리는 거다. 네. 물리적인 공급 물량을 늘리든 네. 유통 물량을 늘리든 네. 알아요. 그 사람들이 바보도 아니고 네. 아는데 안 하잖아요. 네. 그럼 다른 이유가 있다라는 거지. 네. 거기에 대해서는 분분한 의견이 있겠지만 저는 그거를 표 때문이라고 봐요. 실질적으로 부동산은 끝났다 책 봐도 사실 있잖아요. 김수현 수석이 쓴 네. 것도 보면 재개발을 해서 재건축을 해서 새 집이 돼서 신축이 되면 거기 사는 사람들이 전부 다 오른쪽 찍는다라고 딱 깨놓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그들의 사상이에요. 그래서 공급을 안 하다가 안 하고. 최근에는 하지만 네. 하는 게 이제 약간 좀 임대 이번에 보면 이제 뭐 오피스텔이나 네.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공급 물량 늘리겠다. 네. 아니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요. 네. 사람들이 사실은 이 김현미 장관 때도 그랬고 단순하게 숫자로는요. 필요 공급 물량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집이 부족한 건 아니죠. 예,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네네. 오피스텔이나 네네. 레지던스나 생활 숙박 시설이나 그거를 호실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네. 공급이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는데 네. 문제가 뭐냐면 이 수요자들이 저 정상적인 가정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네. 내가 살고 싶은 집이 부족한 거예요. 네네. 내가 선호하는 집, 기반시설이 잘 돼 있고 학군도 좋고 네. 주변에 인프라도 잘 돼 있고 네네. 이런 집들은 전혀 공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 이 인간들이 세상에 상업지역에다가 호텔에다가 네. 뭐 집 짓는다 그러고 네. 이게 말도 안 되는 공급 정책을 하고 있단 말이죠. 재개발 재건축을 안 해주고 네. 그러니까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정말 아파트는 어떻게든 공급을 좀 막는 네, 막고 정책을 있죠. 하고 네, 있고 막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네. 공급 자체가 이제 줄어드는데 네, 네. 이런 어쩔 수 없이 네. 이제 오피스텔 뭐 가단 난방 네. 늘려주고 네, 네, 네. 뭐 도시형생활주택 네, 네. 규제 풀어주고 네, 네. 하면서 용적률 높여주고 네, 아파트가 아닌 곳 쪽을 네. 계속 공급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네, 거기서 살아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정상적인 아파트에서 살고 싶어하죠. 네. 쾌적한 쾌적성이잖아요. 주거 공간은 쾌적성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 그 다음에 이제 생활용 숙박시설, 아파트 대체재로서 뭐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살긴 하지만, 그래, 내가 돈만 벌어봐라. 나 저기 갈 거야. 그렇죠. 저쪽, 좋은 데 갈 거야. 사실,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예요. 사실 집을 살려고 열심히 살아요. 사람들은. 그래, 사람들 다 네. 그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정부 정책이. 네. 그러면 지금도 사실 네. 정부 정책은 강력하고 네. 뭐 또 지금 뭐 어떤 뭐 대출 규제나든지 네. 뭐 이런 것들이 또 네. 나올 수도 있다고 네.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 네. 네. 그래서 또 꽤 많은 분들은 네. 여전히 이제 정부 정책은 이제 조만간 작동을 할 건데 네. 이 뭐랄까 소유자들이 네. 겨우겨우 버티고 있기 때문에 네. 조만간 뭐 이 상황은 네. 좀 네. 해결이 될 것이다, 네네. 하락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기다리려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게 저는 몇 년 전에도 뭐 제 네. 방송에서도 그랬지만 저는 뭐 대놓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집값 올리는 건 전세 대출이다. 네. 전세 대출이고 결국은 돈의 팽창이라는 것이 화폐량의 팽창이라는 것이 네. 신용화폐 시스템에서 결국은 대출금이 늘어나는 것이 굉장히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해요. 네네. 사실은 대출 부분에 이해가면 욕을 먹을 건데 대출은 사실은 초기부터 사실은 전세 대출은 안 했어야지 맞아요. 지금 거의 다 전세 대출에서 이제 사람들이 살거든요. 네. 근데
하방 경직을 막아주는, 하방을 막아주는, 하방 경직을 시키는 그 주요한 것이 뭐냐면 전세금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전세금을 국가에서 막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세금이 더 매매 금액보다 더 많이 빌려줬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가격을 하방 지지하는데 굉장히 어떤 요인이었어요. 근데 이걸 건드리지 못했던 이유가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표 때문이죠. 지금도 뭐 난리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진퇴양난이 있던 거죠. 네. 알면서도 네. 이 부분은 우리들 편이라서 네. 어떻게 어떤 식으로든지 규제를 못 했는데 이제 이번에 사실은 규제 카드 요까지 들고 온 걸 보면 네. 정부 입장에서도 이 집값을 잡기 위해서 되게 깝깝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사실은 맞고요. 네. 여기에다가 이제 어찌됐든 뭐 파월이 테이퍼링을 한다, 뭐 또 금리를 올리겠다, 또 한국에서도 이재열 총재가 지금 금리를 올리겠다, 뭐 여러 가지 어떤 시그널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어떤 집값의 하락 요인이 자꾸 하나 둘씩 늘어난다는 데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는 분들이 좀 생기겠죠. 계속 무주택자분들 기회를 네. 노리시는 분들 생기겠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멀리 가려면 결과적으로 한 번쯤 조정이 와서 좀 이렇게 좀 시장이 좀 쉬었다 갔으면 좋겠다는 게 솔직히 제 어떤 바람입니다. 제가 네. 뭐 내가 방송하고 나면 우리 저 밑에도 이제 댓글 달리는 거 보면 네. 야 너는 뭐 투자를 많이 했다면서 집값 올라가는 거 좋은 거 아니냐. 근데 집값 올라가는 걸 좋은 건데 네. 왜 너는 집값 떨어지는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네. 이야기하고 내가 너는 진짜 하나만 알고 들은 모르는 거. 왜 그러냐면 집값이 이렇게 양극화가 계속되고 집값이 이렇게 네. 계속 오르고 또 못 산 사람들이 박탈감을 계속 가지잖아요. 네. 사회가 시스템이 붕괴. 시스템이 무너지고 네. 이제 난 일하기 싫어. 나는 죽창 들고 가진 자 그냥 찔러서 죽이고 니도 죽고 나도 죽고 어차피 나는 뭐 어차피 이룰 게 없다. 옛날에 지존파라든지 걔네들이 나왔던 네. 이유가 다 그런 거예요. 네. 사회에 그냥 그 부자들이 미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는 게 이게 좋은 것 같지만 절대 좋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냥 인플레이션 상승만큼 그냥 꾸준히 오르면 부동산 공부를 해서 근데 인플레이션 상승만큼만 올라도 그건 네. 평균값이잖아요. 네, 거기에서는 네. 인플레이션 상승률보다 더 오르는 아파트들도 있을 것이고 네. 20년째, 30년째 안 오르는 아파트들도 있을 거단 말이죠. 네. 공부를 해서 오를 수 있는 아파트, 오를 수 있는 지역만 찾아내려도 충분히 수익을 누리는데 네. 우리 집은 막 폭등했으면 좋겠어. 뭐 전, 이거고 뭐, 야, 열심히 사는 게 좋은 거고, 나도 투자했는데 내가 그냥 했냐? 나도 돌아다니기 되게 힘들어. 근데 니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러고 살잖아. 그러니까 너는 집 없는 게 당연해. 라고 하면,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진짜 있잖아요. 이제 게이티드 커뮤니티라고 네. 뭐 멕시코나 네네. 베네수엘라나 네네. 앞에 경호원들 막 인건비 싸니까 경호원들 네. 쫙 서 있고 그런 데 가서 살고 밖에 나와서 돌아다니지 못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고 싶냐고. 그러니까 이 다주택자들이라고 해서 이렇게까지 집값 급등을 바라는 건 아니에요. 아니다니까. 네. 절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왜? 집값이 올라도 그 사람들도 불안하거든. 네. 이거 이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나쁜 사람들, 우리 형님, 오빠, 엄마, 아버지, 옆에 네. 친구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근데, 네. 야, 우리 집 집값이 올랐다라는 것에 대해서 좋아는 하겠지만, 너무 많이 오르면 한편으로는 굉장히 불안해해요, 그거. 네. 그렇죠. 왜냐면 이건 아니다. 이 정도 오르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원인을 있잖아요. 그 사람한테 지우는 게 아니라, 아시겠지만, 이런 정부 정책 유통 물량이 줄어드는 바람이 생긴 거니까, 이걸 말하고 잡아야 되는데, 네. 새로운 저기 저 뭐야 그 지금 한쪽 여당의 그 뭡니까 그 뭐 이름 이야기 한번 다 알겠지만 네. 그럼 날 뺏어서 나눠줬다 그러고 네. 2주택 이상이면 무조건 그건 다 몰수한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사회냐고요. 공산주의 국가도 그렇게 안 하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부동산 시장이 사실 이제 사회 문제가 아예 돼버렸어요. 이게 어찌 보면 메인 이슈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홍남기 부총리도 맨날 부동산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이 부동산 이야기하라고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경제 살리라고 있는 거지. 그렇죠. 네. 안타깝습니다. 네. 정말. 그래서 지금 뭐 다들 답답한 상황이고 네. 어찌 보면은 뭐 누군가 어떤 원인을 찾다 보니까 네네. 뭐 다주택자, 이 나쁜 놈, 약간 이런 식으로 사회 분위기가 무너져 가고 있는데 그런 건 좀 아닐 수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또 다른 좀 편에서는 네.
이렇게 집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출산율도 같이 떨어지고 있다. 에이,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네. 질문을 못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 네, 그래 그게 말도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자고. 그러면 집값이 싼 동네들이 있어요 아직도. 네네. 그럼 거기 출산율이 높아야 되잖아. 그리고 네. 우리 아시다시피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네. 서울시장이 바닥이었어요. 네. 그럼 그때 출산율이 높았냐? 아니라니까. 네. 그건 순하는 소리라니까. 그러니까 지방에 집값 싼 동네들도 있는데 그런데는 어. 출산율도 낮잖아. 높냐고 거기가. 안 네. 높다니까 거기에. 네. 그러면 집값이 비싸니까 출산율이 뭐 어쩌고 저쩌고 다 그냥 하는 소리야 이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네. 영향을 받을 수는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네. 2012년도나 14년도 서울 집값이 되게 쌌는데 네. 20% 30% 까져가지고 쌌잖아요. 밀어내기 2011년도에 밀어내기 해가지고 네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때 내 네. 저기 어디야 내곡동, 세곡동하고 하남 이사 네. 그쪽으로 보금자리 해가지고 70%에 공급하겠다 그러고 팍팍팍 하니까 네. 아무도 집 안 사고 가격 팍팍팍 떨어졌을 때에 네. 아니 그때는 그러면 출산율이 높았냐고요. 아니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경제 상황이 좀 더 영향을 줄 수 있다 뭐 이런 거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면 애 키우는데 네. 애기 몇 살이에요? 지금 7살입니다. 네, 그렇죠. 이제 돈 들어갈 때네. 돈 장난하는 게 들어요. 많이 들죠.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서 네. 저기 문제가 되는 거지. 네. 우리가 옛날에 우리 제 세대 때 내가 나이가 53인데 우리 어릴 때는요. 보통 우리 집 주변에 보면 뭐 3명, 4명은 더 뭐 기본이고 우리 앞세대 지금 60대쯤 되시는 분들은 그때는 보통 7형제, 뭐 8형제, 그렇죠. 뭐 10명 이렇게 하나 죽어도 어디 가서 신고 안 하면 모르고 뭐 이렇다니까 어디 가서 애가 어디 가서 살고 있는지도 모르고 자기 전에 이렇게 전후해야 네.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다 어려웠잖아요. 네. 그때는 다 어려웠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 집도 못 살고 저 집도 못 살고 다 못 살았으니까 쪽팔릴 것도 없고 맨날 3년 동안 김치 싸가지고 도시락 가지고 가도 아무도 부끄러운 게 없었는데 다들 그러니까 다 옆에도 다 그러고 다 네. 그러니까 네.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애기 하나 키우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네. 뭐 집 하나 내 머리 누일 공간 자체도 금액이 네. 비싸니까 그런 부분에서 뭐 아주 영향력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걸 갖다가 집 때문에 그렇다라고 무조건 그게 한 절대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봐요. 네. 뭐 제 개인적인 네. 생각이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정부에서 또는 이제 그 말하기 좋고 얘네들이 지 생각을 내 피셜을 쓰는 거야 기사를 네. 객관적이지 못하고 어쩌냐 얼굴이 이렇게 빨개져가지고 네, 아니요 괜찮습니다. 네. 미안합니다. 우리 부동산 전문 방송 적폐 방송 여기, 네. 여기는 아직 적폐 방송 아니죠 얘기는. 저희요? 아 저도 뭐 거의 이제 준 적폐에 들어가고 그런 얘기 많이 듣고 삽니다. 왜? 뭐 그게 뭐 잘못된 건 아니에요. 네.